혹시나 해서 준비했습니다. 알면 좋은 뉴스 출발합니다. 최근 주차되어 있던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를 보면서 전기차 공포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현대자동차가 전기 차량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총 13종 가운데 코나 일렉트릭에는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국내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를 시작으로 기아 역시 조만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화재가 난 벤츠를 비롯해 다른 수입차 업체들도 앞으로 공개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화재 이후에 차량용 소화기 구매하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과장 광고라 미인증 소화기는 아닌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기차 소화기, 리튬 배터리 전용이라는 소개 문구를 내세워 판매를 하고 있는 소화기들이 많습니다. 소방청에서는 전기차의 대형 리튬 배터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는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 배터리는 열폭주 현상과 소화약제 침투가 되지 않는 성질로 불이 나도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방청에서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과장 광고와 미인증 소화기 단속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부터 4주 동안 농기계 점검 서비스에 나섭니다. 농기계 업체들과 손잡고 트랙터와 콤바인, 건조기 등 가을철에 많이 쓰는 농업기계에 대해 안전점검과 수리를 해주는 건데요. 농업기계 점검과 수리, 정비 서비스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부품 교체나 운반 비용은 실비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전국의 시군 115곳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서비스, 이 자세한 지역별 순회 일정은 시군청 농업기계 업체별 영업소에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알면 좋은 뉴스였습니다.